있었고. 가요 금요 버스의 쪼둥입니다. 오늘은 예상치 못한 슬픈 짧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정비고등학교의 6주년 콘텐츠로 원래는 3월 말에 오픈되어야 했던 학교생활 1교시의 업데이트 날이었는데요. 업데이트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7시, 많은 유저분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결국 팝업이 바뀌면서 8시까지 연장 점검이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유저분들은 혼란스러워하긴 했지만 사실 정비고등학교의 이런 연장 점검과 추가 점검은 대규모 업데이트마다 종종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였고, 대부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8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7시가 약간 넘은 시간, 정비고등학교 공식 카페에 연장 점검 안내 공지글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해당 공지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수차례의 업데이트 연기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업데이트 날짜를 무리해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 오픈 대비 테스트가 부족했고 기나긴 점검을 하고서도 많은 부분의 버그 및 오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버그부터 알 수 없는 오류까지 이대로 오픈하는 건 엘프고 촉이 묻지 않은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이런 불안전한 상태의 서비스를 오픈하는 건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장시간에 걸쳐 업데이트가 거듭 연기되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과 함께 2일의 시간 동안 안정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일 중으로 진행 상황에 대한 공지를 다시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 지연에 대한 사과 보상으로 내일까지 수령 가능한 30바스를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학교생활 1교시는 워낙 대규모 컨텐츠이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량에 비례하여 변수도 많고 오류도 많아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며, 오늘 연기된 8시까지의 연장 점검은 학교생활 1교시에 대한 점검이 아닌 학교생활을 제외한 자유, 광장, 레더 채널을 다시 오픈하기 위한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한 번 미뤄진 학교생활은 언제 오픈한다는 걸까요? 공지 내용에 따르면 학교생활 1교시는 이틀 후인 16일 목요일 업데이트로 예상되며, 자세한 날짜와 시간은 내일 중으로 다시 한번 공지해준다고 하니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비고 유저들이라면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만큼 재밌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날을 기대하며,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응원해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0가스도 생겼잖아요. 이상 쪼둥이었습니다. 핫하!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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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후 도이, 집에 봤던 매력 만점 야후 도이, 내일이면은 100만이라 꿈녀 데이 색깔. 오늘도 굉장히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